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오늘 신하영 반장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서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질문 있는 특강쇼 오늘 특별 반장을 맡은 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날씨 어떠셨어요? 너무 추웠죠. 그런데 이 시기가 가장 따뜻하다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야, 역시 특강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이라 그런지 지식이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남극인데요. 이렇게 남극과 같이 미지의 세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주인데요. 우리 인간은 이 남극부터 우주까지 이 광활한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 넓은 세계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선택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남극에 무려 3번이나 다녀오신 특별한 분입니다.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은정입니다. 남극의 연구는 곧 우주의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극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왜 남극에 가서 온난화 연구를 하느냐? 추운 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 단백질을 갖고 있는지를 발사된 게 뭘까요? 로켓이냐? 우주발사체냐? 엔진이냐? 무기권을 갔다가 오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분이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는 11분이 걸려요. 그리고 돈은 3억 원 정도예요. 지금 이제 우리 위성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이니까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제가 처음에 EBS 특강쇼에 초대를 받았을 때 너무 좋기는 했는데, 아, 제가 KBS 기자인데 EBS에 나와도 되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사회가 전부 다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는 전부 다 그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여서 그 벽을 허문다는 첫 걸음으로 제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자, 남극은 아까 제가 대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대륙이 6개 있죠. 몇 번째 큰 대륙일까요? 다섯 번째 큰 대륙입니다. 호주가 남극보다 작아요. 우리 호주 여행 가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남극이 호주의 2배입니다. 그리고 눈이 1년에 200mm 정도밖에 안 와요. 남극의 98%가 눈과 얼음입니다. 그럼 얼음 양은 어느 정도 되냐? 지구상에 있는 얼음의 90%입니다. 그래서 북극은 생각만큼 그렇게 얼음이 많지 않아요. 자, 북극은 땅일까요? 바다일까요? 그렇죠. 북극해라고 하잖아요. 북극에는 땅이 없어요. 그냥 바다가 있고 바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얼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남극의 얼음 두께는 평균 1860m라고 해요. 그럼 한라산이 1950m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 두께만한 얼음이 남극 대륙 전체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황제 펭귄 서식지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황제 펭귄이 한 1m에서 1.2m여서 한 이 정도에 와요.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인데 이 정도고요. 저기 털이 보송보송한 게 새끼 펭귄이고요. 털이 없이 매끈하게 검은색으로 있는 게 이제 어른 펭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 북극의 펭귄이 살까요? 북극에는 뭐가 살아요? 곰. 그렇죠. 제가 처음 남극 갈 때
남극 가서 봄 보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을 기회로 북극에는 북극곰이 살고 남극에는 펭귄이 산다. 두 동물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아,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핫한 트렌드죠. 그래서 그 지구온난화가 남극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남극에 가서 온난화 연구를 하느냐? 남극 추운데. 지구 대류를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따뜻할수록 남극 쪽으로 부는 바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남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극에 빙붕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땅 위에 얼음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빙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 위에 얼음이 있는 부분은 빙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빙붕인데요. 이 빙붕이 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쉽게 녹을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지금 빨리 녹고 있습니다. 빙붕 아래로 이 바닷물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흐르면 흐르는데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얼음 벽을 깎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붕이 저렇게 많이 뒤로 후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위에서는 또 뜨거운 열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렇게 얼음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 얼음을 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붕이 녹아내리면서 남극에 있는 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난센빙붕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연구 직접 찍은 화면이에요. 과거에는 저런 현상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남극에서. 근데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연구하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진행될지, 또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아라운호를 타고 서남극에 있는 라센빙붕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까 남극반도 꼬리처럼 온 게 남극반도라 그랬죠? 거기에 라센시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저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주제로 간 곳이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면 1960년 노란색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있었던 부분은 1960년도 지도예요. 그때는 상당히 얼음이 많이 있었는데 2000년도가 되면서 이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저 지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라센시 빙붕에서 얼음 덩어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를 타고 그 빙붕이 왜 갈라졌는지 그걸 취재를 하고 왔죠. 네, 연구를 하고 취재를 했지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한 내용을 다시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해야지 왜 원인이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남극에는 몇 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 30여 개, 29개 국가가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는 82개가 있고요. 자, 뒤에 보면 40개 상설기지, 42개 하계기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남극기지는 몇 개예요? 네, 2개 있어요. 자, 아까 82개 중에 우리나라는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왼쪽 저 위에 끝에 있는 것, 꼭대기에 있는 게 킹세종이라고 세종기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장보고라고 적혀 있죠. 이게 두 번째 남극기지예요. 자, 세종기지는 사실 그런데 남극 대륙에 있지 않아요. 남극 반도 끝에 있는 킹조지섬이라는 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반도에 있지 않고 한반도 끝에 있는 제주도라는 섬에 있는데 왜 저기 있냐 하면 초기에 많은 나라들이 저기에서 기지를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장보고 기지인데요. 아까 세종 기지는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장보고 기지는 2014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현재 우리 연구진이 한 100명 정도 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 겨울철이니까 남극은 여름이어서 한창 지금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저 때는 배가 장보고 기지 앞까지 바다가 열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남극은 극야로 유명하죠. 요즘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대원들이 이제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느라고 바쁜데요. 대원들이 16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지가 두 개라고 했는데 세 번째 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코리안 루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2년 전에는 제가 장보고 기지를 다녀왔거든요. 이 루트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 사람이 저기 걸어가죠. 그러니까 얼음이 너무 약하면 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 디텍터를 가지고 계속 얼음을 찍어갑니다. 찍어서 이 얼음이 어느 정도 두꺼운지를 사람들이 보고 아래처럼 포클레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위에 잘 보시면 사람 두 명이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왜? 혼자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2인 1조로 밧줄로 묶어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실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극에 있는 크레바스입니다. 우리 대원이 저기로 빠졌었어요, 그때. 근데 다행히 그 밧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 대원이 딸려 내려가던 다른 대원이 얼른 포를 박아서 버텨가지고 이 친구를 구해냈어요. 저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빠질 때는 너무 놀라서 사진을 못 찍었고 다 끝난 다음에 저렇게 큰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현재 상황은 2020년까지 1500km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부분 내륙기지 후보지라는 부분에 가서 세 번째 기지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 부채꼴 모양의 장보고 기지가 이쪽 끝에 있죠. 여기서 육지로 올라갈수록 얼음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1500km를 간 내륙기지 후보지인데요. 그 아래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남극의 얼음 밑에 호수가 있어서 얼음 밑의 호수, 우리의 빙저호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빙저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면 저 호수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그 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호수의 물을 분석하거나 저 호수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분석하면 오래전 지구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만 아는 게 아니라 화성 같은 행성도 아마 남극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극의 연구는 곧 우주의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남극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어느 나라 땅인지 안 들어보셨죠? 아직 국제협약에 의해서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과거에 남극을 탐사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영토적으로도 멉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남극에서 소유권을 쟁할 때 그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과학자들은 나와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제협약에 의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이러려면 남극은 순수하게 과학연구의 목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이렇게 쭉 해보면 꼭 그것만은 있지 않아요. 아래 밑에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남극 기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칠레의 경우에는 이 남극을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노르웨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자기도 남반구 국가니까 저 부분이 자기들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이미 아문센과 스콧 제독이 탐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영토 주장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계속 남극을 연구하다 보면 앞으로 뭐 남극의 자원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또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